I have a lion. 이거는 물 간장, 식초, 올리고당, 고추냉이 넣고 만든 소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식초랑 물이랑 섞어가지고 얼려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얼음 트레이가 소독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 얼음을 이제 하수구에다가 부을 거예요. 내려온 커피를 글 쓰기 전에 다 마셔버렸어요. 더우니까 물 종류가 계속 들어가요. 안녕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 2년 전 브이로그 영상들을 좀 돌려보고 있거든요. 그땐 어떤 감성이었나?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들? 간식도 엄청 잘 챙겨 먹고, 이거 먹고 싶은데 싶은 것들이 몇 개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게, 재료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짜게치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저를 손민수합니다. 짜란, 짜파게티가 하나 남았어.
저 짜장라면에 불닭 소스 안 넣어 먹는 거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되게 낯선 맛. 저는 브이로그에서 말을 많이 안 하는 브이로그를 찍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말 많은 영상 올릴 때, 말 많은 거 괜찮으신가요? 막 이렇게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2년 전에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깨달았는데, 저는 그때도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왜, 말 없는 브이로그를 찍었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로써 판별이 난 거죠. 저는 원래 말을 하는 브이로그였다. 그릭 요거트 좀 더? 식빵을 욕심껏 두 장을 구웠거든요. 되게 간촐하죠? 이거를 올려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짠! 소스보다 토마토 향이나 맛이 강해서 소스 맛이 전혀 안 느껴져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안녕요, 여러분. 제가 제 과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는 김치전을 아주 열심히 만들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먹고 싶어져가지고 오늘 날씨도 장마라가지고 꾸물꾸물하고 그래서 김치전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장이라서 되게 얇게 부쳐졌는데 그냥 밥이랑 먹기에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어요. 맛있다. 뭔가 오랜만에 먹는 느낌이에요. 맛있다, 맛있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김치전은 밥이랑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